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절대 복음을 회복합시다. 여드름 말씀 가지고 중보 기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일본 하마츠 일본 렘넌트 제17회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종적으로 볼 때에 한국인과 일본인은 거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뭐 거의 같다. 왜냐하면 약 90%의 일본인들의 뿌리가 그렇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이 90%가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수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국은 기독교인이 국민 수에 비해서 25%에서 30%까지 봅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보는데 일본은 인구가 1억 이상 되는 나라로서 1% 미만은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어요. 인도라든가 심지어 이 무슬림 나라에서도 1억이 넘으면 기독교인이 다 그래도 한 10% 돼요. 그런데 일본만 1억이 넘는데 1% 미만이에요. 0.5%예요. 0.5%.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100년 앞서 들어왔는데도 지금 현재로 일본은 미전도 종족이.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잖아요. 고령화와 또 이 교인들이 감소해가지고 일본의 그 총회에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일본 우리 이 지금 개혁총회가 큰 일본 전역을 돌면서 그렇게 이 전도 캠프를 하는데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무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가 굉장히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종교에 무관심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단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일본에서 시작된 종교가 많아요. 일본 사람들 종교심이 굉장히 세요. 문제는 복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 종교심이 강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흥 종교가 많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 일본이에요. 여기 잘 빠져가지고 그냥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속고 있는 이런 재앙지대 현장에 지금 우리 단체가 원색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확산시켜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하마츠에서 제17회 이 일본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제일 많이 모였어요. 우리 하마츠 영교회가 리더 대회를 비롯해서 계속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번에 3강이 선포됐습니다. 1강은 결단이라는 주제입니다. 결단. 단회를 포함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결단력 있는 신앙이었다. 결단. 그리 안 하실지라도 신앙이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한 복음.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모든 현장이 나의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다라고 확실한 결단을 가져야 된다. 이 강은 현장 바꾸는 렘넌트, 현장을 바꾸는 학교 현장, 교회 현장, 사역 현지 삶의 현장을 바꾸는 렘넌트. 렘넌트 7명이 전부 가는 곳마다 현장을 바꿔버렸어. 현장 그 한 사람
그 한두 명이 그 현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났다. 3강은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했어요. 세 가지 영적 전쟁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어디냐? 정신병자. 일본에는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한 집에 두 명도 있고 한 집 건너 그냥 정신병자. 참 이상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이 우리 한국 정소리를 찾아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모습 별로 없어요. 머리부터 모습, 얼굴 모습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넋이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용서하세요. 지금 한마디 연결 같이 예배 들고 있는데. 폐인 같기도 하고. 어째 사람들이 저러 하나같이 하나같이. 왜 그럴까? 참 이상해요. 그럼 보면, 보시면 영 형편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엄청난 부자라. 끝으로 보면 몰라, 사람을. 그 이야기를 앞두다 내가 소가 장로에게 물었어요. 그 부인이 대답을 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남들이 보는데 그 외모에 대해서 막 머리라든가 옷이라든가 모습이 막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허름해 다니는 사람은 돈이 많고 반듯해 다니면 돈 없대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아무 관심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좀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참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좀 반질반질하게 다니면 한국 사람이라 자꾸 참 신기해요. 물론 이명기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면 상류층 가면 완전 또 다르대요. 완전 상류층은 정말로 다들 막 그렇게 화려하게 산대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쟁, 정신병, 또 재앙지대, 또 문 닫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장들인데 7명 렘넌트가 삶을 그 비참한 거의 포로, 뭐 노예, 뭐 이렇게 신분이 그렇게 가지요. 무슨 뭐 여러분처럼 무슨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사역한 게 아니고 그 일곱 렘넌트들이 막 그냥 신분 자체가 다 형편없는 그런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 가지고 환경이 어쩌면 안 좋을수록 환경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환경 가고 타달 거 없어. 어디 역사하느냐?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 사람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영향 안 받는 게 영적 싸움 하는 사람 특징이고 영적 싸움 하지 않고 육신적 싸움하는 사람은 매 사람 말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딱 그 뭐 색깔이 분명하지요. 근데 이 일곱 렘넌트들 하나님 옆에 시대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 특징을 보면 전부 영적이었어요.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신다고. 여러분들도 그래 하시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묻었다, 이 사람이 묻었다, 뭐 누가 뭐란다. 그런 건 다 서론이에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령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냐, 둘 중 하나예요. 이 정리한 믿음의 사람들 특징은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하시면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정보 기도자예요. 정보 기도자.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귀중한 특권 중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다른 종교는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걸 가르쳐서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중보기도. 자, 중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둘 사이에, 적대 관계인데 둘 사이에서 일을 주순하는 사람이 중보라는 뜻이에요. 둘이가 사이가 아주 안 좋은데 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중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화해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한쪽 손, 하나님 손, 한쪽 손 사람의 손을 잡고 화해시켜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중보 역할을 해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받지 못한 친척,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구원받지 못한 이 직장 동료들, 이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하나님이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캠프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 중보자의 삶이에요. 중보자. 아멘. 중보자 삶이라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판 직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해서 뭐요?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연기자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예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중보자, 이 차원이 다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세트를 갖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불신앙이라는 예틀에 빠져서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엘사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하고 다시금 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 체질을 아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사라의 이 이름을 원래 사라였는데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여러 민족의 어미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의미. 그런데 이미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90세,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나올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 버려요. 이삭이라 해라. 네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시면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뭐야 불신앙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불신앙의 고리를 다 그렇게 싹 잘라버려 그냥 이름 지어주고 분명히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터치를 체험하고 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도 간섭하시네. 세밀하게도. 세밀하게 참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말이죠. 이 안경을 가져갔었는데 아니 이제 안경을 가져갔는데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이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첫 강의하고 와서 그 다음날 강의를 가야 되는데 안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가보니까 안경이 없잖아요. 이 안경이 없으면 강의를 못 하는데. 그 보니까 전명주 장로가 안경을 가있더라고. 돋보기 안경 가있더라고. 그 전명주 장로 안경이 이 안경이에요. 이 안경인데 이 안경을 막 급하니까 나는 이걸 야 좀 빌어주라 그렇게 꼈는데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꼈는데 강의를 하고 했어요. 이거 껴고 이제 마침 도수가 맞더라고 그래 했는데 나오면서 야 이거 안경 잘 썼다. 근데 아 형님 안경이 더 그 안경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젊어 보인대.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걸 맞췄잖아 이거. 젊어 보여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이거 끼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불편해서 못 끼겠어. 먼저 이게 도수가 잘 안 맞아. 이게 젊어 보인다 그래서 아 내가 20년 동안 이 안경만 꼈는데 하나님이 이걸 갱신 너도 한번 예틀을 한번 벗었고 세트를 갖추라고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안경을 끼니 훨씬 젊어 보이는데 안 젊어 보여. 그럼 안 해야지 뭐. 이것도 그래. 나는 그래. 아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 모습 보지도 말고 강의하게 해놓고 나더니 반응이 다 젊어 보인다니. 아 내가 이걸 바꾸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경을 바꾸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이거 낄 거예요. 이유 없이. 오늘은 지금 이게 잘 안 맞아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뭘 이렇게 일이 생기면 아이씨 짜증나. 왜 안경 잊어버리지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나를 한 번 또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머리칼도 세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쓰고 앉는 것도 간섭하시는데 하나하나 뭐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것을 다 사람의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치 이게 24시대에 돼. 뭐 어떤 걸 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자 이게 처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5시의 창조적 능력을 처음에 모든 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요 영혼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신앙생활은요 영적 체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본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말을 듣게 하시구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통해서 지금 급하게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 보고 저주합니다. 저 인간 막 다윗을 저주하는데 옆에 장군이 뭐랍니까? 왕이야 저 죽여버릴까요? 단칼에도 죽일 수 있어요. 막 왕을 저주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두라. 하나님이 지금 저 인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존심 상해요. 안 그래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왕인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끝난 줄 알고 막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려 죽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윗이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 인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해할 것도 없고 상처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답 나옵니다. 저 사람 쪽은 기분 나쁘네 이러면 답 없어요. 그건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답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답이 나온다고. 아멘.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다 해주겠다 말이에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말하는 게 참 육적이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거 수단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 1절로 4절을 봅니다. 1절로 4절 자, 18장 1절 4절을 봅니다. 안 읽었는데요. 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창세기 17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 싹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제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과 피언약, 언약의 징표를 새겨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일 후에 언약을 새겼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두 가지 비밀을 제시합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계시한다. 하나는 뭐냐? 이삭 출생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삭이 출생할 거다. 그리고 하나는 죄악이 관여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메시지였어요. 두 가지를 계시했어요. 자, 이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자, 22절 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가 가까이 나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시작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바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바로 응답이 바로 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의인 50명을 발견하기가 그 용기가 그렇게 나지 않아서 마치 흥정을 하듯이 다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처음 50명, 그 다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가요. 은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성읍 용서하겠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신앙만 하던 내 모습이 아니고 이제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다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가 변하죠. 이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는 결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 들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변화돼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기도응답의 대명사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문제 사건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의 범위, 기도의 폭이 이제는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6절 11절 나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예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 말씀으로 영적으로 넓혀가는 영적 성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던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해서 롯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롯의 집에 들어갔던 천사들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그야말로 늙고 젊고를 막론하고 몰려와요. 남자 셋이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남자들이 확 몰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19장 5절에.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동성애를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이 불로 이제 막 심판받는 받들 왜 이렇게 받게 되느냐?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남자 셋이가 롯의 집에 들어갔다고 와 몰려와서 못 보던 남자 셋이 왔다고 상관하자는 거예요. 남자끼리 성교하는 것을 동성애라 그럽니다. 이 동성애 남색한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영어 단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소돔입니다. 소돔이. 그러니까 S-O-D-O-M. 이 소돔, 소돔이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소돔이 이 그 당시에 동성애가 강했던 겁니다.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타락상의 극치예요. 극치. 결국 23절로 2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때요? 하나님 유황과 불로 그랬어요. 제가 그 현장 가봤어요. 유황과 불로 완전히 그냥 지금도 본 적이 있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어요. 그냥 그렇게 멸망시켰습니다. 동성애. 지금 동성애를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다 허락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현재나 통과 안 됐어요. 기독교 때문에. 이게요, 지금 이 현 정부에서는 완전히 다 통과합니다. 서울시장부터 시작해 전부 다. 전부 다 허락이요 허락. 이게 요 소동과 권모라예요.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를 통과시키는 당을 지지하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당이 있어요? 우리 예수당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 있는 사람이 무슨 뭐 누굴 뭐 여당이 야당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어느 것이 복음적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멸망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 중보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래요.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살려줍니다. 이 중보 기도 이렇게 중요해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롯은 믿음이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살다 보니 막 같이 막 젖어갔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오. 여러분 남편들의 믿음이 없어요. 전혀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보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뭐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자, 이 세상에서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게 되기까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자 오 할레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결과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 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는 영혼이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서 기도하십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동역자들에 대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참으로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세계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제가 말했죠. 이렇게 매주 정식, 매일 정식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를 중에서 골자만 제가 하고 있는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237,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예원교회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본당, 헌당을 위하여 예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 용사 헌신한 가정들 하나님 백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후손들까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파스건 비밀교사 홀리메이션 직기 헌금한 가정들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렘넌트 학업을 통하여 영적 섬유, 기능 섬유, 문화 섬으로 섬유소로 자라가야 주옵시고 3단체길 인물이 나가야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를 통하여 수도권 이 서울 마곡 김대희 목사 중심으로 사천 말씀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RUTC 방송을 통해서 RUTC 방송을 통하여 237 나라 14,000 종족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원색적 복음을 들어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근 장로, 요한에스 마르코스 또 안드레스 목사를 통하여 아프리카, 남미, 이 유럽, 이 모슬렘 지역에 이 방송이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알류를 통하여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미국 전역의 전도자들이 훈련받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김철원 목사 또 이 이동철 목사 이 또 이 스나이더 목사를 통하여 알류, 알림, 알루티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하여 1천만 제자가 전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메시지를 듣는 곳곳에서 회개운동이, 결단운동이,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아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김영길 목사를 비롯한 67명의 교육자와 주유신 장로를 비롯한 50명의 직원들이 주 안에서 하나에 대해서 사천 말씀 묻는 게 이산진화로 복음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육자들 외야 중자들 외야 전부 기도하고 그리고 환자들 이 지금 믿음 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 시험된 자들 실패한 자들 낙심된 자들 암환자들 병든 자들 이 시간 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한 놀라운 응답을 받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깨있음으로 인생 작품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만 사람 하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각자 탈란을 통하여 각자 분야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족이 되어야 주옵소서. 각자 탈란트가 있으니까 그 탈란트를 불러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그 기도를 탁 드리고 나면요 모든 우리 기도 대상들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실패의 좌절이 다 합력해서 이루어서 인생 작품 되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대신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이 뭐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가 실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무슨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시도록 기도해달라. 영혼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서로 기도 부탁하며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가면서 중보 기도가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친척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불신 상태에 있다고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왜? 안 믿으니까. 불신자가 내 눈에 있게 내 가까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죠. 따라서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미국의 크리스천 지도자인 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에 그분의 구원 목적을 실현하는 동반자적 사역이다 그랬어요. 동반자 사역이다. 기도하면 동반자예요. 동역자예요. 동반자적 사역이다.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같이 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호해 주시겠어요. 눈동자가 지켜주시지. 오늘부터 중부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중부기도 핵심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중부기도 핵심이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이런 생명 살리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리더가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순서대로 딱 한 사람 하면서 돌아가면 중보 기도하는데 한참의 기도 순서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합니다. 이 자매는 결혼을 하지 못한 노처녀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사위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기 기도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자신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제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제 영혼 좀 구원해주십시오. 하나님요, 여러분요, 영혼이 축복이 보여요. 주님의 소원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범위를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인가? 누구를 위한 기도가? 주로 기도 내용이 도대체 주로 무엇인가? 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용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직분 감당 못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뭐 준다 했죠?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처음에 봐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거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오늘 캠프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영접운동 일어나게야 좋옵소서. 이거 영혼 구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해. 그거 한다고 30분 보냈어요. 자, 그거 한다고 가서 현장 가서 2시간 보냈어요. 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뭐요? 구하지 않은 것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줘. 물질, 건강, 명예,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거 하나님 더하여 즉시즉소의 필요에 따라서 다 기가 막히게 주신다니까. 자, 이런 하나님도 체험하세요. 아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심야기도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요. 평소 때 안 하던 중보기도 하세요. 기도 제목 쫙 나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뭐 중기도 나라 기도 제목 나오고 그거는 뭐 하고 막 나 자기 기도 자기 기도는 정신 차려갖고 막 빡시게 합니다. 빡시게. 말짱황이에요. 거꾸로 할 거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집중해보면 내 거는 막 시간 없어서 못해서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흉보지 말고 그 기도 안 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진짜 기도한 사람은 절대 흉 안 봅니다. 주여 연약한 모습 보면 기도해 주고 하나님 저거 기도하라고 제 모습 보이네요. 하나님 기도하지.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남 부정적인 말 절대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떠들지요. 지 생각대로 떠들지요. 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 삶을 위해서
우리 전도에 주어진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가 잠을 자고 농기인지는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이 중보기도의 특권 아셔야 돼요.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불평 불만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아멘. 내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다 합력해서는 이루실 거야. 자, 현장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교회가 하는 뭐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나라와 그 이외에요. 자, 내일 특별히 페스티벌 마지막 행사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 대상이 유치, 유년, 초등, 이 유치, 초등, 랩런트.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분을 지난주에 했고, 그 유치, 유년, 초등, 랩런트. 자, 우리 교회가 랩런트 유원의 이 부서들 가운데서 100명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기관이 유치, 유년, 초등이에요. 부흥이 가장 안 되고 있어요.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요 네 개 기관. 요거 그대로 요거 몇 년째 지금 그대로 100명 선에서 그냥 머물고 있어요. 지금 청년에 막 대학부 막 굉장히 부흥되고 있는데 요 지금 이 중고등부 다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통계 나온 게 유치, 유년, 초등, 소년이에요. 자, 이번 기회에 각 부서마다 200명을 넘어서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서도록 기도하세요. 아, 나 뭐 예언계 주시니까 뭐 내가 뭐 분명히 목사 시켜주고 뭐 내인데 뭐 그렇게 해주고 천만의 말씀. 그런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부흥은요 지도자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신학에서 목사 되는 것이 내가 주의 종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대드려야 돼요. 메시지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열정도 없고 말라고 목회하면 다 물러갑니까? 그만둬야 돼요. 왜 딸린식고 고생식질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요. 지금 목사들이요. 올해도 우리 그런 대화들을 했어요. 아이고 다락방 목사가 말이요. 다락방도 안 되고 메시지를 들어도 못 안 되고 이래가지고 밤에 말이지 이거 대리운전하고 부인은 식당 일하고 지금 우리 강수 노예 안에도 있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왜 합니까? 왜 서로 고생시키냐고. 안 되잖아요. 미자를 껴야 돼. 보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전도 나가지. 대리운전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현재 하나님께 전도하고 복음 증거 기도해야지. 그거 할 마인드가 없는 거. 이걸 하겠는데 이 전하겠다 이거 없는 거. 왜 합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나눴던 대화들 중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화집회 맞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 부흥을 못 시키는 허감이 무너가면서 여러분 결단 따라서 물러가든지 포기하든지 대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고등부 전도할 때 환상을 봤다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아이들하고 호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감당할 수 힘을 달라고 갑자기 신학 2학년인데 갑자기 그냥 첫 주에 그냥 바로 임명을 해보더라고. 5년 동안 150명 고등부, 굳어져버린 고등부. 대학 입시 있기 때문에 부흥도 안 돼. 5년 동안 전출도 항상 그래. 장로님, 내가 전도사 가는데 이게 5년 동안 딱 150명. 대학, 이거 꼼짝도 안 합니다. 이거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영적 부흥 좀 시키라. 기도하고 간 딱 기도한 3일 금식 기도한대요. 환상이 보는데 5m 두께로 콘크리트 벽을 해가 고등부를 딱 쌓아놨어. 콘크리트 5m 하면요 이건 뚫을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를 5m로 딱 쌓아가지고 고등부만 딱 모아놨어. 이야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콘크리트 5m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고요. 그때부터 기도 빡시기 시작했어. 기도하고 막 그 벽을 확 무너뜨리고 교사들하고 힘을 합치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장 막 뛰면 미션 개통 고등부 막 뛰면서 기도했는데 그 후에
1월 달에 첫 주마다 3월 달에 350명, 6월 달에 600명, 9월 달에 950명. 그러니까 연말에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가 생겼다니까. 이분들 놀라지도 않으니. 그래가지고 끝장을 봤습니다. 저는 교육자 처음 했습니다. 장로하면서, 사업하면서, 전도사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까지 부산서. 끝장 언제부터냐? 금요일 신학교 마친 대로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딱 2박 3일로 꼴이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할 때 그 안 된다는 고등부가 확 붕이 물기를. 연말에 1학년부 이하 3학년부 각 부별로 전사다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렘넌트, 한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을 듣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아이가 듣게 되면 불신 가정에서 듣게 될 때 그 부모 살려내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영 교수님들을 항상 중보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와 현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